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회계. 교재는 그게 459쪽. 459쪽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재무회계 했죠, 그죠? 이제 오늘은 원가 회계. 원가 회계는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우리가 물건 재료를 사오죠. 재료, 그죠? 재료를 사와서 이걸 만들죠, 그죠? 만든다, 그죠? 그 만드는 걸 우리 뭐라 부르죠? 제조. 만들면은 제품이 되죠. 이 만드는 상태 우리가 제품이라 합니다. 제품, 그죠? 재료를 사와가지고 물건 만들었다, 그죠? 제품. 이 제품을 우리는 시장에 이제 가져가죠. 팔기 위해서 가져간다. 시장에 진열한 상태를 뭐라 하죠? 상품. 알았죠? 상품. 그럼 이 상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그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그죠? 또는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기도 하죠, 그죠? 이거. 그럼 이제 과정이 크게 두 가지잖아, 그죠? 이 과정, 물건을 완성된 상품을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고 또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 그죠?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알겠죠? 재무회계. 이쪽을 뭐라 하죠? 원가회계. 알았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만들어서 원가회계. 그걸 파는 걸 우리는 재무회계. 알았죠? 그동안 이걸 그동안 해왔잖아, 우리. 그죠? 물건을 사와서 팔았다. 팔고 나면은 돈이 들어오죠. 현금. 현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예금하죠. 우리도 주식이 밥은 먹을 수 없잖아, 그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잖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도 하지만은 때로는 주식 투자도 하죠. 건물 투자도 하고 땅 투자도 하고 주식 사오죠.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그 물건이 뭐죠? 상품.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샀다. 토지 샀다. 뭐 기타. 물건을 이러고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그죠? 그 빌려온 걸 뭐라 하죠? 부채. 또 주식도 발행하죠. 자본. 벌어들인 돈 뭐라 하죠? 수익. 지출한 돈 비용.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도 이거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기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했죠, 그죠? 이게 재무회계 부분이다. 알겠죠? 이제 만드는 과정, 이쪽이 뭐죠? 원가 회계. 그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요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죠? 이제 크게 구분하면 이래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이쪽에서 80%, 그죠? 이쪽에서 20% 줘야 됩니다. 그죠? 20%.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8문제 나옵니다. 예, 32문제. 출제 비중이.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산 문제입니다. 거의 8문제가. 간혹 이런 문제 하나씩 나오고 거의 계산 문제입니다. 원가 쪽은. 8문제가 거의 100% 계산 문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계산하면 계산기 가지고 자꾸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1차가 이래 세 과목이잖아. 민법하고 회계 시설인데 40문제 나오죠. 제한 시간이 50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이걸 몽땅 줬잖아요. 150분 동안. 한목에. 그럼 이제 시간 배정을 가지고 요걸 좀 줄이고 여기다 좀 투자를 해야 되죠.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게 시간 걸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게 제도가 바뀝니다. 1교시 민법, 2교시는 요거 이런 식으로 나눠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동안에는 150분 가지고 요걸 좀 줄이고 줄여가 여기다가 3개에다 시간을 좀 배정했는데 이거 따로 해버리니까 요 두 과목에서 요걸 줄여야 돼, 시설에서. 그죠? 그럼 시간이 조금 급합니다. 그죠? 그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꾸 계산기가 뚫리는 걸 빨리 풀어야 돼. 식은 세워놓고 나서 넣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아는 것도 틀려버리면 못 풉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자꾸 계산기 자꾸 뚫려보셔야 돼. 내년도 요래 한다면 이렇게 식으로. 시험 제도가. 내용은 똑같고, 1교시 나눠가지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큰 틀은 알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 보세요. 제조 원고를 구한다 하는 것은 요런 우리가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다, 그죠? 요 들어간 거 합하면 되잖아. 요 들어간 게 뭘까요? 제로비. 들어가죠, 그죠? 제로비. 또 이걸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 인건비, 노무비를 합니다. 그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죠? 공장도 필요할 거고, 이 전기요금 들어가잖아, 그죠? 경비랍니다, 경비. 그래서, 요, 원가를 구성하는 요거 세 가지를 우리는 제로비라죠. 제로비. 또, 인건비를 우리가 노무비랍니다. 묶어서 노무비. 그리고, 이 집세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걸 묶어서 경비라 이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다. 제로비, 노무비, 요 경비를 3요소라 이라. 알겠죠? 원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다. 제로비, 노무비, 경비다. 제노경. 앞점만 따서 제노경. 알았죠? 만약에 제로비가, 그죠? 이게 100원이 들어갔다. 노무비가 60원 들어갔다. 경비가 40원 들어갔다. 물건 하나 만드는데, 그죠? 요 돈이 들어갔다면은, 그러면은 제조 원가가 얼마고 하면 200원이잖아. 그죠? 이때 이제 제로비, 노무비, 경비를 합하면 되니까 더하니까 200원이죠. 원가는 200원이다. 그죠? 200원. 알겠죠? 이래고, 제조 원가 구하는 거는 제로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다. 알았죠? 세 개. 근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앞으로 제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직접비와 간접비, 그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또 사무실 근로자 이렇게 구분해서 경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구분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로비 중에서 직접비다, 그죠? 직접 제로비 와 간접 제로비, 그죠? 또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 그럼 방금 여기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는 적었고 여기 있는 간접 제로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라 이랍니다. 아셨죠? 제조 간접비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죠? 제조 간접비.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한 것도 결국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200원 나와야 되지 뭐, 그죠? 당연하잖아. 이것도 200원 나와야지.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원가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요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요래 해도 되고 요렇게 구분해서 나오기도 하고 요래 나오기도 하는 요걸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걸 아시고 요게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결국 여기 제로비, 노무비, 경비다. 그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개별 원가 계산이다. 또 하나는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별.
개별하는 거는 말뜻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주문생산이라 이랍니다.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거. 이거는 계속 생산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시장생산이라 이랍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 시장생산. 주문생산하는 거는 이거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다. 주문. 이거 우선 이거 구분하기 쉽게 하면은 이거는 말하면 덩치가 좀 큽니다. 선박 같은 거, 배, 뭐 비행기 또는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죠? 시중 가면 여러분들 양복 사 입을 때 백화점이나 가면은 그냥 옷 내 옷에 맞으면 입자 옷에 사 입잖아, 그죠? 옛날에는 저 양복점에 가서 맞췄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는 맞춤복이다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맞춤복, 양복을 생각하면은 그죠? 요런 거는 기성복. 요즘 지금 기성복이잖아, 그죠? 내 몸에 맞으면 입잖아, 그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요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문 받아서 생산한다면은 요 주문 받은 요 시점, 요 시점에서 물건이 완성될 때까지, 그죠? 요 시작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시점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 그죠? 여기에 들어간 재노경,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면은 이게 제조 원가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시작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그죠? 여기 들어간 돈, 모든 돈 합하면 이게 원가 되잖아. 물건의 원가. 그런데 이 종합 원가 계산, 이거는 계속 생산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죠? 계속 만들어내는데, 요, 어느 시점을 끊어서, 끊어서,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간 돈,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간 말하자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하면 되겠죠. 그죠? 어느 기간 끊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 경우는, 여기에 재고 있을 거잖아, 재고. 여기도 뭐가 있죠? 재고. 그죠? 시작할 때 재고를 뭐라 하고? 기초 재고를 합니다. 기초. 알았죠? 기초. 여기는 뭘까요? 기말.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잖아. 여기 오다가,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여기서 원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요 시점에 재고 있을 거고, 미완성품. 요 시점에도 있겠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기초는 요 들어왔잖아. 더 하고, 알겠죠? 기말은 넘어간 거잖아. 빼고, 요게 제조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걸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그럼 결국은 요 속에 여기 들어있잖아. 요 부분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뭐다?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이다. 알겠죠? 예, 근데 요 끊는데, 요를 끊을 때 보통 우리는 1개월 단위로 많이 끊어줍니다. 1개월, 평균 1개월. 기업마다 다릅니다. 뭐 3개월, 2개월 있지만은 우리가 원가 계산은 보통 한 달 기준 한다 보고 아무튼 기초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더하고 기말은 빼고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간 돈이 만약에 여기 그죠? 들어간 돈이 만약에 500만 원 들어갔다. 요 기간 동안에 그걸 계속 만들었잖아, 그죠? 여기에 500만 원 들어갔다. 요거 더하고 빼니 5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느냐? 옷을 만약에 5,000벌 만들었다. 그럼 옷 하나 원가 얼마치 있느냐? 돈 1,000원치 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예. 여기는 많이 만들어내서 여러 개 만들어내죠. 하나 만들어내는 거 한 개. 한 개에 대한 원가고 이거는 계속 많이 만들어내니까 5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5,000개를 만들었다. 한 개 원가 얼마? 1,000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원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알았죠? 요 부분. 그럼 요걸 다시 잠깐 복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런 공장에 물건이 들어간다.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가죠?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죠? 재료가 들어가서 요 물건이 나오면은 뭐가 되죠? 제품이 되겠죠? 완제품. 그죠? 제품이다. 들어갈 때는 재료가 들어가서 나오면 제품이 되죠. 그럼 이 공장 안에 있는 거,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있잖아. 그죠? 미완성품.
이걸 우리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제공품이라 이랍니다. 따라서 시작. 제공품. 한 번 더 시작. 제공품. 공정, 제조 공정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그럼 만약에 재료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런 분필 지우개를 만드는데, 그죠? 100개를 만들 재료가 들어갔다. 요, 만약에 재료가 100개가 들어갔는데, 100개가 투입됐다. 근데 실제 완성된 거는 몇 개냐? 70개 완성됐다. 그럼 공장에 몇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30개가 있잖아. 그죠? 미완성. 재료 10개가, 100개가 들어갔다가 70개 완성됐다. 그럼 미완성은 몇 개? 30개. 알겠죠? 요 시점에 제공을 뭐 한다? 기초 제공품. 요거는 뭐라 하고? 기말 제공품. 요걸 앞으로 우리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부릅니다. 요 부분을 잘 한번 요거, 요거 보면서 원가에서 요걸 제가 표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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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원리는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걸 제가 T 계정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제공품 해서 여기는 기초 제공품 알았죠? 기초 제공품에다가 다 한다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맞아, 다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칸 밑에 기말 제공품.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차변과 대변 금액이라 하는 것은 이 금액에다가 요거 뺀 거잖아, 그죠?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나?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조 원가다. 여기 제조원가. 예. 그럼 요 원리는 기초제공품에다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요 더 해가지고, 이거 다 된 데다. 요거 뺀 거다. 그죠? 기말 제공품을 빼고 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여기 제조원가다. 그죠? 그럼 요 표가 결국은 요거 똑같은 말이다. 그죠? 요거. 똑같은 말이다. 그죠? 결국은 기초 제공품에다가 요게 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더하고 요거 뺀 거잖아. 기말 좀 뺀 거. 요게 표를 열어 나타냈다. 알았죠? 그죠? 똑같은 거다.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아, 보세요. 물건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제조 만들었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제품이 된 거죠. 제품, 제품이 됐다. 응? 제품인데, 넘어왔다. 지난기에서 넘어왔다. 기초 제품. 그죠? 만약에 10개가 넘어왔는데, 이번에 완성했다. 그죠? 제조, 만드는 거. 이번에 만드는 게 만약에 40개 만들었다. 그럼 총 50개죠. 기말 현재 남아있는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개가 남아있더라. 그죠? 예, 자, 무슨 말 보세요? 기초에 있던 제품이 10개가 있었는데, 기초에 넘어왔는 거잖아. 그죠? 넘어간 게 10개가 있었고, 이번에 만들어낸 게 40개다. 그럼 총 몇 개죠? 50개잖아. 50개인데, 기말에 20개 남아있다. 그럼 30개 어디 갔죠? 응? 10개가 넘어왔고, 이번에 만드는 거 40개, 50개잖아. 50개인데, 남아있는 게 20개다. 그럼 30개 어디 갔죠? 예? 팔았겠지. 그죠? 30개는 팔았다. 이걸 뭐라 한다? 매출원가. 알았죠? 팔았는 거 매출원가입니다. 알겠죠? 매출원가. 요게 같다. 항상 차변 대비 합계 같다. 알았죠? 예, 요건 제가 편의에서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기초제품. 그죠? 기말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해서 빼니까 여기 뭐가 나왔다? 매출 원가. 그죠? 요 매출 원가에다가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물건을 판다. 그죠? 매출 판다. 그냥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다. 자, 지금 요 두 계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제공품 계정. 알았죠? 요거 제품 계정 들어가는 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 두 개. 자, 그러면은
여러 오세요. 여러 한번 보세요. 요거 제공품 잘 한번 보세요. 다시 볼게요. 두 개다 그죠? 계정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제공품, 하나는 뭐죠? 제품이다 그죠? 자, 여기 뭐 들어가죠? 시작. 기초 제공품. 여기 뭐죠? 기말 제공품. 요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는 제조 원가. 요거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알았죠? 다시 시작.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 기초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누구? 보고 하지 말고 빨리 이거 보고. 원가에게 시업이 갈라넣기. 갈라넣기. 요거 구해봐라. 요거 주워주고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주워주고 요거 구해보세요. 갈라넣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갈라넣기는 갈라넣기, 요 갈라넣기 매년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예. 갈라넣기 문제.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문제가 이게 다거든요. 원가에게는 이게 다다.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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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간접비 관계. 우리가 제조 간접비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갔잖아, 그죠? 근데 물건을 만약에 하나만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우리가 두 개 이상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에서 이런 말하면 옷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칼도 만든다. 이래 만드는 공장은 없겠죠, 그죠?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격과, 그죠? 어떤 그 물건의 성격과 질이 전혀 다르잖아. 다르고 가격이 다르죠. 두 가지 이상 제품 만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만 만든다 하더라도, 그죠? 옷이라도 여름 옷하고 겨울 옷하고는 원가가 다르죠. 성인복하고 아동복 달라질 거잖아. 여성복, 남성복 다르죠, 그죠? 단가가 다르다 이겁니다. 물건 만든 원가가.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만들, 이렇게 세 가지 만든다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격이 다른 거. 알겠죠? 예.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간 거는 직접비.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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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뭘까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공통 들어갔잖아. 요게 만약 돈이 100원 발생했다, 요 100원도 각 제품에 나눠줘야 되죠. 당연하잖아, 원가에. 요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제조간접비는 공통경비다, 알겠죠? 예. 요걸 어떻게 배부할 거냐? 두 번째는 요거구나. 제조 간접비. 알았죠? 세 번째는 뭐냐? 요거.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요 기말에 남아있는 거 얼마인지 알아봐야 돼. 요걸 알아야 요걸 빼야 되잖아. 그런데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 계산 하는데, 우리 회사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말부로 원가 계산 해본다. 그죠? 요때 재고를 알아봐야 되잖아. 재고. 요게 기말 재고다. 그죠? 그럼 기말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 얼라, 요걸 알기 위해서는 공장을 딱 올 수도 하고, 그죠?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재고 파악 되죠? 공장에 들어가서 파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제품이 어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게 부품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씩 두 달씩 그대로 공장을 돌리지도 못하고 세워놔야 되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생기잖아, 그죠? 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일정을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기말을. 그걸 우리가 요걸 알아본다. 요거 요거. 그걸 기말 제곱 계산해 본다 이랍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알아보는 거 요거 요거. 세 번째. 기말 제공품 알아본다. 그러면은 원가회의가 딱 끝나버립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등등. 알겠죠? 원가회계는 여기 다다. 알았죠? 원가회계야. 가로넣기. 알겠죠? 두 번째 뭐 제조관제비. 세 번째 뭐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알았죠? 예. 물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여기 다 가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원가 계산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끝났잖아. 끝나고 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거 몇 개 팔아야 본전 있냐. 요걸 내가, 요걸 만약에 물건을 사와서 파는데 요걸 몇 개를 팔아야 내가 월 수입을 200만 원 벌일 수 있느냐. 요런 거. 손익분기점 분석을 합니다. 관리 쪽입니다. 관리.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뭐 딱 끝납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뭐냐면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원가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요거 먼저,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해는 했잖아. 그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런 모양 문제를 지금 연습해 볼게요. 알겠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477쪽. 477쪽에 그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477쪽에 10번 문제 찾았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딱 보니까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매출원가 얼마고,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매출원가는 무슨 계정? 제품 계정. 하나 그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해봅니다. 같이. 그래야, 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잖아. 그죠? 제품 계정 하나 그려보세요. 해서,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매출원가 구해봐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암기하고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여기에는 기초제품, 여기에는 기말제품, 요거는 제조원가. 그죠? 예. 이 합계가 같다. 차대별 합계 같다. 알았죠?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 3개만 있으면은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찾아봅니다. 기초제품 찾아보세요. 기초제품 찾아봅니다. 박스 나와 있잖아, 그게. 박스 한번 찾아볼까요? 제품은 뭐가 되어 있죠? 완제품이라 보이죠? 완제품이 제품이니. 같은 말입니다. 1월 1일은 기초, 12월 30일은 기말입니다. 그럼 기초는 얼마? 9만 원. 기말 얼마? 10만 원. 오, 이거 9만 원이네. 요거 10만 원이네. 두 개로 나왔다. 자, 이제 제조원가, 요것만 나오면 되잖아. 그죠? 제조원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조원가. 제조원가. 예? 얼마? 제조원가가 30만 원 아닌데. 그 제조원가 말 없잖아. 재료 구입이 나왔잖아. 그죠? 제조원가는 없죠? 없습니다. 이걸 안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이걸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안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요걸 안 주어지니까, 보세요. 요거 안 주어지니까, 요게 안 주어지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구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더 그려보세요. 제공품 계정.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제공품 그려봅니다. 이 제공품에서 여기에 제조원가를 구해서, 아, 이래 대입해야 되는구나. 알았죠?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그죠?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제노경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몇 번만 하는 건 익숙해집니다. 제노경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알았죠? 요걸 해서 합계 같다. 자, 이제 대입합니다. 기초제공품 찾아볼까요? 기초제공품 한번 찾아보세요. 기초제공품 얼마죠? 7만원. 기말은 얼마죠? 8만원. 이거 알았다. 요게 7만원. 요거 8만원 알겠다. 그죠? 자, 이제 직접 재료비 찾아볼까요? 직접 재료비 한번 찾아보세요. 재료비 한번 찾아볼게요. 재료비 얼마?
그 재료에 대한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재료 구입 나와 있죠. 30만 원 사왔는데 그 위에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원재료 해가지고 기초에 5만 원 있었고 기말에 6만 원 있죠. 참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지난해 넘어왔던 게 5만 원 있다 그죠? 올해 사왔는 게 30만 원 사왔다. 그럼 35만 원이잖아. 35만 원 중에서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게 6만 원 있다는 거는 얼마 썼단 말이죠? 29만 원 썼지. 그죠? 29만 원 썼다 이 말이야. 재료. 알겠죠? 재료. 재료비는 방금 자 우리 재료비. 아 방금 하던 거 잘 보세요. 재료비는 그 매입액에다가 기초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어떻게 하고 빼고 이러고 한다. 알겠죠? 예. 기초에다가 매입은 더하고 기말 뺀 겁니다. 알았죠? 요래서 재료 소비에 구했다. 29만 원. 자 이제 재료는 그 세 개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노무비 찾아보세요. 노무비 뭐가 있죠? 노무비 그 뭐가 있죠? 임금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임금이나 노무비는 얼마? 25만 원. 경비 찾아보세요. 경비. 경비는 없네? 없죠? 없는 거는 제로. 없으면은 제로지. 알았죠? 다음에는 이제 제조간접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왔죠? 자, 제조간접비 찾아보세요. 제조간접비. 제조 얼마? 30만 나와 있죠? 자, 적으세요. 자, 딱 보니까 이제 끝났잖아.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알겠죠, 그죠? 이래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보니까, 아하, 문제 딱 감이 오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계산이야. 여러분들은 뭐, 그죠?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학교 갔다 더 하고 빼면 되잖아. 얼마 나옵니까? 84만원. 85만원. 예. 이게 85만원이니까 이것도 85만원이죠. 이게 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면 구할 수 있잖아. 더하고 빼면 얼마? 그렇지. 정답. 84만원. 답이다. 몇 번? 예? 84만원. 2번이네. 10번의 정답. 2번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중급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은 초급 기본 문제고 여기 두 개를 이용하는 게 중급 문제. 알겠죠? 회계 문제는 항상 우리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면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 문제고 중급 문제, 이거 고급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풀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우리 시험은 요게 30%, 요것도 30%, 요게 평균 40%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30, 40, 30. 요런 문제는 여기 들어가죠. 여기 40% 여기 들어가는 거. 예? 예. 자, 이제 좀 감이 잡히니까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뒤로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는, 자, 14번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봅니다. 14번. 자, 이번에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단기 완성 후에 전부를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기초적 원가는 얼마고 우리 시험에 나왔다.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기초 제공품 원가 얼마,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기초적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물어봤다. 일단 T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죠?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여기에 기초 제공품 구해봐라 했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자료를 이제 일단 집어여세요. 기초 기말 그리고 재노 경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빼고 나면은 제조 원가 알았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 그대로 이제 대입해야 됩니다. 그죠? 박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입합니다. 직접 재료비는 90만 원.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60만 원. 다음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 경비는 없네. 없으면은 제로. 그리고 또 주어진 거 기말 제공품은 75만 원. 이리 주어졌잖아. 주어진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문제. 그 문제에서 제조 원가에 몇 프로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20%.
20으로 가산 어떻게 해야 되죠? 20으로 가산하면 어떻게 하죠? 20으로, 그렇지. 1.1 곱하죠. 1을 대줘야 되잖아. 1.2. 30으로 가산한다. 1.3. 40으로 가산한다. 1.4. 이렇게. 1.1을 합니다. 이래서 판다, 매출, 한다 했잖아.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요금액이나 요금에 하나 주어지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 얼마? 180. 그렇죠. 주어지어 풀 수가 있죠. 그죠? 끝났네. 끝났습니다. 그죠? 풀겠죠? 요거 넣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니까 반대로 180만 원 나누기 1.2. 알았죠? 얼마? 150만 원. 그러면 이제 합계 같다. 그죠? 이 학계와 이 학계 같다. 더해서 빼면 답 나와버리잖아. 그죠? 얼마? 정답 45만 원. 답이다. 그죠? 정답. 답은 3번 정답.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이번에는 17번. 17번 구해볼게요. 17번 보세요. 이번에는 17번 문제 한번 구해보세요. 이제 17번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문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복습하실 때그 문제 풀었던 걸또 풀어보세요. 자꾸 반복해서. 1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액 얼마고 이거 구하라 그랬네. 이거 그죠? 요거 매출 요거 구해보세요 했는 물었잖아. 매출 총액 알겠죠? 그 요거 구하라. 그러면 제품 계정에 요거잖아. 요거 알았죠? 그럼 바로 그 우리가 한 요게 매출액이다. 알겠죠? 그러면 요 계정 하나 그릴게요. 제품 계정. 제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 그죠? 여기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이건 우리 알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 매출 원가에다가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매출 하는데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매출을 구한다. 그죠? 알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구합니다. 자, 주어진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세요. 그 자료 보니까 매출이익 나왔네. 얼마? 96만. 요게 96만 나왔다. 그죠? 이익이 96만 원이다. 여기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얼마 되죠? 매출원가 얼마 되잖아. 그죠? 근데 매출원가를 알기 위해서 보니 매출원가 안 나와 있다. 그죠? 요걸 안 나와 있겠지. 뭐 당연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이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기초 제품 한번 이어볼까요? 기초 제품 찾아보세요. 기초 제품 얼마? 네, 45만 원. 그죠? 기말 제품은 얼마? 45만 원. 기말 제품은 52만 원. 그죠? 이게 52만 원이다. 자, 이게 52만 원 나와 있죠. 그죠? 제조 원가. 예? 제조 원가. 얼마 나와 있죠? 340만 원 맞죠? 근데 조심하세요. 제조 원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총 제조 원가 되잖아. 총. 총. 이거. 총은 이거. 자, 보세요. 요거.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뭘 하나 이라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 합니다. 알았죠? 요거 비용을 우리는 원가 말로 대체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제조 원가 또는 총 제조 비용을 하는데 앞에 총자가 있다는 거는 요걸 말해요. 요거. 이거는 그냥 제조 원가. 총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조심하세요. 요거는 그냥 제조 원가고 요걸 뭘 한다? 총 제조 원가를 합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이 제조 아니다. 그죠?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요걸 알아와야 되겠다. 그죠? 여기 안 주어져 있으니까 제조원가 아니다. 이건 총제조원가. 그건 총 붙으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요걸 알기 위해서는 또 요 계정 그려야 되잖아. 그럼 요런 건 조금 더 어렵잖아. 그죠? 약간 어렵다기보다 약간 들어간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죠? 기초제공품, 여기는 기말제공품, 여기는 뭐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그럼 요거 뭐? 제조원가. 요 제조원가를 구해서 요걸 대입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그게 방금 우리가 잘 보세요. 총제조원가 나와. 요게, 요거, 요거, 요거. 요걸 뭐라 한다? 총제조원가. 요게 얼마? 340만원.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이다. 알았죠? 그러면 기초제공품 얼마? 기초 얼마? 28만원. 기말제공품 얼마? 38만원. 끝났네? 이제 끝났다. 그죠? 알았죠? 예. 그럼 이제 요거 더 해가지고 빼면 요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얼마? 예, 330만원이고. 그죠? 요게 330만원이니까 요게 330만원이면 요것도 330만원.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겠네. 더하고 빼면 얼마? 이런 걸 이제 자꾸 계산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으로 풀다가는 나중에 다 못 풉니다. 40문제 중에서 다 풀어도 틀리는데, 덜 풀어보면 뭐, 그거 얼마나, 그죠? 예, 안 되죠, 그죠? 다, 일단 다 풀어야 되지. 얼마? 323만원. 요거 더 하면 되잖아. 답. 알겠죠? 얼마? 419만원. 정답. 우리 시험 미리 나왔습니다. 419만원이다. 알았죠? 예, 이렇게 간다. 알겠죠?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예, 요 정도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21번 보세요.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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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21번 문제. 자, 풀어봅니다. 이번에는 자료 다음 같다, 그죠? 총제조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21번 문제. 총제조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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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고. 알았죠? 구하세요. 구해봅니다. 21번 구하세요. 묻는 말이 총제조원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총제조원가라는 거는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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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요거 얼마고 요거 요거 얼마고 이 말이네, 그죠? 요거 대행 거 얼마고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기 직접 제로비, 직접 노후비, 경비지, 요거 다, 다음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었다. 그러면은 기초제공품 찾아볼까요? 기초제공품은 5만원, 그죠? 5만원 나와 있고, 그리고 기말제공품 얼마 나와 있죠? 2만 5천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게,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제조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지. 요거만 알면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요거, 요거. 제조원가는 여기서 못 구하잖아. 못 구하니까 이걸 또 이용해야 되잖아. 알았죠? 예. 요걸 못 구하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죠? 이거 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안 되면 요거 이용하고, 요거 안 되면 요거 도움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좀 구해야 된다. 그죠? 요게 요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찾아보세요. 기초제공품 얼마? 10만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5만원. 기말제공품 얼마? 2만 5천. 요거는 5만원이고, 요거는 2만 5천이다. 그죠? 몇천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 요거, 요거. 네. 나와 있죠? 끝났네. 끝났잖아. 끝났죠? 다 했잖아,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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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 아, 요건 5만원 맞는데. 누가 아까 5만원 카던데? 요거 얼마? 10만원. 기말은? 15만원.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할 수 있죠? 얼마? 55만원. 요게 55만원이면 요것도 얼마? 55만원. 그죠? 그럼 이제 요것도 해가지고 빼면 답 나와버리잖아. 57만 5천원에다 빼면 얼마? 답은 52만 5천원 정답. 알았죠? 예. 여기까지. 갈아넣기. 이런 식입니다. 예. 알겠죠?